아주 오래됐어. 지각은 38억 년 전, 탄생 후 1만 년 전까지 지질시대라고 부르지. Yeah. 지각생성 이후 5억 7천만 년 전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 출현해 스트로마톨라이트부터 해면류까지 바다에서만 생활했다지. 이제 이름 알겠니? 서가브리아 시대 지질시대 전체의 85%라는데 하지만 어째서 화석은 드물까? 네 개로 구분되는 지질시대 알아보자고. 생내 초기에 환종류 삼엽주, 중기에는 척추동물 갑주어, 후기엔 양서류, 땅위 양치식물은 석탄화. 중생대엔 공룡시대 암모나이트, 조세와 은행과 소철 등 거시 식물이 그러다 6500만 년 전에 멸종해버려 여기까지 지질시대 등생대. 지질시대는 네 가지 석탄부리아 만들어지고 인류가 나타난 1만 년 전까지가 바로 지질시대야. 왼쪽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심장을 따라가 봅시다. 심장 연락 쿵덕쿵덕 뛰고 있는 심장. 잘 알고 보면 내게 작은 방 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위부터 심방 심실 좌심실 출발 온몸으로 출발 대동맥하고 동맥으로 뻗쳐 온몸 모세 혈관 거쳐 정맥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배동맥 배로 흘러 헤모글로빈이 산소 보충하고 회정맥 돌아 좌심방으로 동맥은 보내고 정맥은 돌아오고 산소반 신장은 쿵쿵쿵 좌심실 온몸으로 출발해 대동맥 동맥으로 이어져 모세혈관 산소를 나눠줘 정맥 컴백 오심방 쿵쿵 오심실 산소가지로 출발 대동맥 폐폐정맥 찍고 좌심방 다시 되돌아오는 혈액순환